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이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도 몬스터보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채널 눌러 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오늘 영상 제가 잠깐 봤는데 일단은 퀄리티가 역대급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이어질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출발병 헐드람.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 저번 시간에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마지막에 파이퍼가 8비트를 저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군인 파이퍼였는데 8비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뚝뚝뚝뚝. 자, 애따 뚫고 있는 파이퍼거든요. 조준하시고 잘 가세. 에, 이어 뺑. 오호. 프리모 이시 고개를 숙이고 8비트는 일단 고개를 숙이고 갑자기 엘프리모 등장. 그림이 약간 그려지죠? 아! 아니 엘프리모 무슨 죄야 이거. 에이, 나 끈질긴 녀석이구만. 자. 어, 갑자기 뜬금없이 2대1 듀오가 돼버렸거든요. 어? 그때 등장한 신속해 두둥 레온이 달라졌어요. 3월에온 또르르또르. 오, 이 사태 끝을 내려왔다. 나 천설 레오님이. Why you do this? 너 거기서 뭐하니? 거기에 아이리스 타라까지. 오, 우리를 빼먹으면 안 되죠. 자, 이거 듀오 쇼다운인가 보네. 우리의 위력을 좀 보여줘야겠어. 에, 따끈따끈한 신상 힘을 말이야.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아, 이거 지금 솔로 쇼다운인데 둘이 팀이 간다는 거죠? 아니, 신상끼리 팀 하자고. 어. 가자! 어이? 어, 그러고 보니까 뭔가 던지는 게 날리는 게 비슷하긴 하다. 표창이랑 카드랑. No! My God! 안 돼! 우리 역장은 우리다. 진짜 잠깐만 엘프리모 씨? 갑자기 갑성 모드 되셨나?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아, 근데 확실히 군인 파이퍼도 좀 까리하긴 하다. 부족장 셸리는 약간 도적 셸리랑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파이퍼는 충분히 나올 만한 스킨인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거 셋 다 팀잉해가지고 결착이 안 난 겁니까? 무슨 부여? No! 요 사고 떨어지고 난리 났다! 팀잉 척살. 이건 뭐 결국 팀잉의 최후군요. 자, 다음은 어떤 이야기 이어질까요? 한번 또 살펴봅시다! 오! 브롤스타즈! 안녕하세요, MC 휴파이크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젠스킨 아이디어 네 번째 또 시간 찾아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진짜 기다리다 못 빠질 뻔했다고요. 오늘 또 공정한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다들. 자, 오늘의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맞아, 포코! 어우,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까까라치! 크로우! 야, 드디어 크로우 나왔네. 아, 크로우 스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오늘은 포코와 크로우와의 대결이겠네요. 두둥. 뭐지? 이 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저 쿨에 뭔가 저 잘난 척하는 표정 참 좋아요. 얘 좀 볼래? 나 전설이야. 너랑 급이 다르다고. 이거 충분히 포코 기분 상할 만한데요? 어? 난 레오야. 아,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대결 볼 필요 있나요? 저 전설이라고요.
자, 이때 또 크로군의 도발로 시작부터 분위기가 한층 뜨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로 스킨 아이디어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뻐꾸 스킨 보여주시죠. 도동 과연? 오! 이거 그거네. 해변의 뻐꾸. 해변 스킨들 좀 있잖아요. 그 요번에 또 업데이트 되는데 폭포도 나올 법해. 기타라는 컨셉에 딱 맞춰가지고 Feel the power of music! 우후! 어? 공격하면은 음파 대신에 또 상어가 같이 나가는? 야, 이거 설득력 있다. 충분히 나올 법한 그림이야. 쭈두두두두두. 오, 심사위원들 또 점수 해자잖아. 막 퍼주잖아. 어? 그러면 그렇지. 희귀 브롤러 따위가 보여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 아, 개쩔어! 아, Here I come. 자, 제 점수는요 8점 드릴게요. 뭐 무난무난한 것 같습니다. 제 점수도요. 자, 우리 또 귀요미 제시는 또 바캉스 스킨을 보유하고 있는 제시기 때문에 분명 점수 만점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다 좋았는데요. 제 스킨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 또 높은 점수 때문에 당황한 크로우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은 까까라치 크로우의 스킨 보여주시죠. 자, 크로우 스킨 기대됩니다. 오, 정글에서 많이 나오는 큰 부리새들. 예, 토코투칸이라고 하네요. 까마귀를 넘어 엄청난 큰 부리를 달고 나온 크로우입니다. 야, 표창 대신 나뭇잎을 날리는 컨셉이군요. 요거 괜찮네. 화차! 크로우 어때? 멋있지? 오, 이것도? 일단은 부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뭐야, 크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닌데. 제 점수는요 8점 드릴게요. 한번 무난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괜찮은데. 점수가 생각보다 짭니다. 하하, 희귀 스킨이라고 무시하지 마. 포커의 반격입니다. 자, 다음 스킨 보여주시죠. 오, 라클러! 라커 포커네요? 야, 이건 뭐, 라커는 딱 맞는 컨셉이죠. 우후! 이것이 락이다! 와, 요번 영상 퀄리티가 진짜 좋긴 좋아. 이거 좀 작업을 오래 하신 것 같네. 크로우 당황했다. 크로우야, 너 지금 전설이라고 이제 안심할 때가 아니야. 불이 빠졌다. 오! 야, 만점 드리겠습니다. 아주 핫했어요. 자, 거의 지금 만점급으로 받았거든요. 락커 포커. 자, 이제 크로우군 분발 좀 해줘야 돼요. 이번 스킨 뭡니까? 와우, 번개 크로우인가? 오, 약간 히어로 컨셉의 크로우군요. 제시가 위험해! No! 오, 차하!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완전히 그냥 완전 번개 컨셉이네. 아, 근데 이거 컨셉이 조금 겹치긴 한다. 그 메카 크로우가 번개검 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외형은 좀 바뀌어도 컨셉이 좀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멋있긴 한데. 제시 환장했다. 제 점수는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10점이요 10점. 오케이, 분위기가 무르익는군요. 다음 스킨 바로 또 보여주시죠. 이번 스킨 뭡니까? 어? 사라졌다? 뭐야?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음유신 포커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또 멋있게 등장한 포커입니다. 오, 음악의 기운을 모아 용이 되었습니다. 펑! 호호! 이야,
미쳤어! 너무 멋있어요! 이건 만점 각인데? 10! 어? 아, 뭐야? 제시야, 너 뭐해? 그 표정하고 그 점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진짜? 아이, 잠깐만요! 실수했어요! 자, 큰일 났습니다. 만점 등장이에요. 우리가 한 번 더 빠지신다고요? 뭐? 전설? 전설 뭐 별거 없네. 나 전설인데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아 잠깐만, 좋은 아이디가 있어. 야, 내가 뭐 하나 알려줄게. 어? 야, 그 좋은 아이디어다. 두둥. 자, 마지막 스킨 보여주시죠. 크루가 야심차게 준비한 스킨 또 뭡니까? 어? 이 시국에 나루토? 네, 맞습니다. 나왔다, 나루토 카카시 스킨. 이 시국에 엄청난 기운이 느껴져. 퓽! 만화경 사륜한. 자, 받아라 이 시국 분신술. 두둥. 언스로프님이 또 60만이 되셨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민심이 흉흉한 이 시국에 정말 화끈한 스킨이었습니다. 10점 드릴게요. 난리 났네. 자, 그래도 훈훈하게 메모리 찰칵.